영원히 죽지 아닙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시며 죄인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신 사랑받은 주 하나님, 이 시간 곧 박성자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구하옵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신 사랑하는 곧 박성자 권사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자비하신 그 사랑과 은혜로 품어주시며 이 천국 환송 예배가 기쁨과 공로의 천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내, 어머니, 할머니를 하나님 품으로 돌려보내드린 유가족에 동일하신 은혜와 사비를 베풀어주사 이별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구원의 소망을 품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께 부탁드리오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대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저희 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기에 저희가 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저희들이라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한쪽은 떠나가고 계시고 또 한쪽은 떠나보내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떠나가고 계시는 권사님은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며칠 전에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순서 없이 떠나보내는 숱한 경험을 해가며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모두가 할 말을 잃은 채 이른 새벽 짙은 안개가 좌우기 땅을 뒤엎듯이 이 자리에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가 있어 감히 침묵을 깨자 있사오니까 나설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신 그 말씀 외에는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다른 위로의 말씀이 없는 줄 알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그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슬픔이 하늘에 나 있는 유족들에게는 그 음성이 매우 진하게 들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얼어붙었던 기억들의 슬픔이 이제는 눈 녹듯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마음속 깊숙한 곳에 깔아앉은 비통함과 슬픔이 이제는 화산같이 터져 나오게 하시오. 오늘부터는 고죽에서 살지 않고 뜻을 앞세워가며 나아가는 길이 오직 그가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떠나가시는 박성자 원사님의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그것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그 예비된 영원한 안식처로 고인이 옮겨지는 복된 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제는 주의 구호를 다 끝이 모십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며 미래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이순덕 씨의 장녀로 서울 무교동에서 출생을 하셨고 1958년 박남표 장로님과 결혼하셔서 슬하의 4남을 두셨고 9명의 손자와 손녀 그리고 8명의 증손자를 얻으셨습니다. 배화여고와 연세대 국문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세종대와 연세대 강사로 8년간 교편 생활을 하셨습니다. 한국 YMCA 연맹 총재와
대화여고 이사로 직임을 감당하셨습니다. 1972년 이곳 미국 워싱턴주 타쿠마로 이주하셨고 타쿠마교육청 이중원 교사, 한국교사로 26년 교편 생활을 하시고 정년 은퇴하셨습니다. 대한구인에서 27년간 회장 및 이사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또 MSM 한인사회봉사센터 이사로 또 흥사단 부산 아카데미 원장으로 직임을 담당하셨고 또 타쿠마 한인의 이사로 현재까지 참 충성스럽게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다수의 상과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남기고 또 이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되었을지라도 예외가 없이 죽음이라는 육신적인 이 종말을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죽음을 정의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가리켜 죽음의 존재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볼테르라는 사람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결론으로는 죽음이란 자연적, 무발적, 또는 자각적으로 다가오는 생의 종말이다. 이것은 생명의 현상에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자각적으로는 체험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죽음을 삶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며 또한 이를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하나님의 뜻에서 이 죽음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시편 89편 4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누가 영원히 살아 죽음을 만나지 않으리까. 이렇게 세상 어느 누구나 한 번 왔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이 죽음을 직면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과 주권적인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이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이 이별로 애통함과 슬픔, 아쉬움을 마음속이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가족들, 사랑하는 아내, 어머님, 할머님과의 오랫동안 나눴던 깊은 사랑과 정 때문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고인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여정이 깊고 어두운 계곡, 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마치 갈릴리 바다에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빠진 것과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주님처럼 늘 주님께서 귀한 종과 함께 하셨고 그 절망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저희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죽음보다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오늘 고인의 양력을 보면서 더 권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제의 압제와 한국전쟁의 참화라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귀한 종에게 생명 주시고 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종을 격려하여 주셔서 올곧이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오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된 저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고 저와 같이 아름답구나. 목회자인 저를 감동케 했고 도리어 그 사랑의 표현들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습은 분명 자녀분들뿐만 아니라 손주, 중손주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나눠주셨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선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서 믿음에 충성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신 모습을 보았을 때 더더욱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인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 도착하시길 때 고인은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수고할 많은 사람들을 염려하셨다는 것입니다. 괜찮다. 견뎌보겠다. 그 넓고 인자한 깊은 마음을 품고 사셨기에 그러신지 임종 직후 병원에 방문하여 마지막 모습을 뵐 때 얼마나 평안하시고 그 속에서 인자한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의 이 마지막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 감동과 감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았을 때에 비록 육신의 이별로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는 많은 아쉬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경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상 어느 누구나가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성경적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가리켜서 장막집이라고 표현해냅니다. 즉 텐트라고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일시적으로 거할 처소이지 영원한 거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 어느 누구나 비록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아서 우리의 장막 즉 육신의 삶이 접혀질 때가 있지만 인생에 대한 죽음은 그곳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영생, 부활의 약속을 허락하고 그 자리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기는 이후에 새롭고 복됨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직 사랑과 행복이 있는 아버지의 집 귀한 안식처에서 거하고 계시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홀연히 부활하여서 고인과 영원한 만남이 또한 우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유가족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종목객 여러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이 죽음을 바라보며 아쉬움을 이기고 이 땅에서 사셨던 고인의 모습 또 힘쓰셨던 그 모든 일들 또 참된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을 계속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나께나 두 손 모아 나라 위해 민족 위해 맡겨주신 사명 위해 새벽마다 무릎 꿇은 당신은 기도의 어머니 광야에 뿌려진 씨앗 사막에 심어진 나무 이국 땅에 자라는 후세 위에 밀어주고 세워주고 잡아주고 끌어주신 사랑의 가슴 넓고도 깊어라.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고 죽어지고 겸손히 앞서가신 당신은 선구자 어머니 남겨주신 고귀한 발자취 아름다운 그 선물 우리 모두 길이 길이 어머니 흰 구름 타고 황금 햇살 타고 순결한 신부 신랑 예수 손잡고 헐헐 눈물이 없네 슬픔이 없네 영원한 그 나라 믿음 안에 딸 최지영 올립니다. 눈이 그새게는 정말로 내가 나타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일이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자네게 복받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가족들은 이별을 아쉬워하고 사랑하는 부인으로 존경하고 따르던 어머니로 할머니로 그리고 많은 친지들에서 유인을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육신의 아픔을 주님께 부탁하며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만일에 자유로운 어머니였던 박여사님,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어 두 분께 신년 인사차 잠시 댁을 방문하면 식혜 수정받을 사랑의 손길로 준비하신 다과를 내놓으시며 세뱃돈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방문한 저희들에게 세뱃돈을 빈디기 손에 쥐어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저희들은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할 것입니다. 서로 아끼시며 걱정하시며 위로하시며 다독다독 챙기시며 살아가시는 두 분의 모습은 모두에게 귀감이셨습니다. 남편이신 박남표 장모님은 한국 그 현대사의 아픔과 진보의 역사를 그대로 사신 분이 아니십니까? 박 여사님은 1972년 5월 미국으로 삶의 뿌리를 옮기신 박 장모님을 도와 1977년 1월 다크마 한의회를 창립케 하시어 초대 회장과 세 번의 회장을 더 역임하도록 하시며 당시에 촉박한 한인인민사회의 단결과 성장을 위해 노심초사 분신하시어 오늘의 42년 오랜 역사와 정통의 한의회로 성장시킨 참 내조자이십니다. 그러나 그간에는 한의회의 그러한 정통을 무시하고 일부 책임자들이 잘못된 운영으로 동포사회의 불신과 한국을 일으키는 불상사의 심히 가슴 아픔이 미어져옵니다. 불과 지난주 임시총회 쌀쌀한 날씨임에도 참석하시어 비상대 직원들을 격려하시던 모습이 눈에 자꾸 떠오릅니다. 그동안 박 장모님을 매도하시며 이뤄놓으신 역사와 전통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박 총자 여사님의 출국 환송 예배를 통해 우리들의 모든 감사와 모든 사랑과 모든 존경을 올립니다. 당신은 정녕 우리 사회의 영원한 상록수이십니다. 이제 저희들 모두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면서 뒤에 남으신 박남표 장군님의 만수무강을 간절히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고별 인사를 드립니다. 문신 여러분께 유가족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이 밝은 날씨를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에 기쁜 마음으로 올라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된 날씨를 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배가 끝난 후에 묘지에서
학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를 만나시고 본디오 빌라도를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를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시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영원한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은혜를 우리 귀한 권